3개월 남미 여행인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바쁘다. 남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정말 할 게 많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도 망설였었고. 하지만 이상한 이끌림에 잠깐의 고민 후 나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곳 아레키파. 이곳은 어제 플라자 베아라는 대형 슈퍼마켓을 가다가 발견한 곳이다. 정말 너무 예뻐. 나에겐 아레키파에서 가장 예쁜 곳이 아닐까 싶은 곳. 오늘 오전은 이곳에서 놀아볼까? 저는 요즘 선인장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뒤에 이런 문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랍 느낌이 나요, 그쵸? 유럽 느낌도 나지만 아랍 느낌이 나요. 여기 꼭 오세요. 아레키파 오시면 여기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제가 정한 포토존 너무 괜찮아요. 지금 카탈리나 수녀원에 왔어요. 지금 오전인데 사람 되게 많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표 사려면. 아, 근데 기대돼요. 사진에서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산타 카탈리나 수녀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입구부터 예뻐요, 입구부터. 와. 예쁘죠? 여기 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에서 가장 큰 종교 건물인 이 산타 카탈리나 수녀원은 식민지 시절 스페인 귀족 태생 젊은 여인들이 부모가 요구하는 강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찾던 곳이라고 한다. 실제 수녀들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폐쇄적이고 검소한 삶이 아닌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의 몸종까지 두었다고 하는데 이런 역사의 단면이 참 흥미롭게 다가온다. 답답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너무 좋아서 저보고 살라고 했으면 저는 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녀들의 감성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풀 한 포기, 뭐 화분 하나, 곳곳에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아, 여기 정말 올만하네요. 이런 디테일 예쁘죠? 주로 컬러가 그 벽돌색이랑 이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수녀들이 사용했던 주방입니다. 여기 오븐처럼 생긴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식기들도 있어요. 수녀들이 쓰던 방.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 영국에서 가져온 거래요. 그리고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이 방은
여기도 수녀반이에요. 근데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저기가 세면대 같아요. 이렇게 침대 있고요. 여기는 응접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는 수녀원 안에 있는 코르도바 거리입니다. 너무 예뻐요. 한쪽으로 빨간 곳이 쫙 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거리 이름들이 다 스페인어에서 따왔어요. 코르도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확실히 그 식민지 시대의 그런 유산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봤거든요. 근데 아직 반을 다 못 본 것 같아요. 구석구석 볼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좁은 골목도 있어요. 아, 여기도 운치 있다. 사이드로 방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는 침대 바로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좌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엌. 지금 방금 방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골목이 나왔어요. 예쁘죠? 이 짧은 단어. 여기는 똘레도 거리입니다. 정말 다 스페인어에서 따왔죠? 스페인 똘레도 지역 이름. 중간에 카페테리아도 있네요. 어우, 이런 문. 그 골목을 나오면 조그만 광장 같은 게 나와요. 아. 여기는 세비야 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세비야 거리. 계속 감탄의 연속. 와, 이렇습니다.